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야자섬유를 활용한 고랑댐을 개발해서 지원합니다. 원주환경청은 기존 고랑댐에 사용하던 양파망은 수확 후에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야자섬유로 개발한 제품은 생분해성으로 자연 분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홍천군 내면 자운 1위 고랭지밭에 야자섬유 고랑댐 250m를 시범 설치했고 오는 6월까지 7개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 26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